이거 개기월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개기월식이야. 개기일식? 이거 들어봤어요? 예. 이게 태양이랑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는 달의 크기 곱하기 400,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곱하기 400,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크다, 거리도 태양이 달보다 400배 멀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게 지구. 달, 태양.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겹쳐 보인다는 거지. 아예 똑같이 정말 자로잰 듯하게. 개기일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아, 뭔가 우리 존재가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미스테리 투성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랑 달의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므로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절묘한 비율은 태양계에서 오직 지구랑 달이랑 태양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나도 매트릭스론에 대해서 조금 믿게 되는 것 같기도 해. 약간 신빙성을 좀그 매트릭스론에 좀 호감을 느낄 때도 있어. 누군가가 프로그래밍한 그냥 시뮬레이터 같은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수학적인 이 맞아 떨어지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개기일식이라는 게. 음료계 7대 마이너, 아침 햇살, 닥터페퍼, 맥콜, 소래눈, 실론티, 데자와, 지코. 여기서 억까당하는 음료가 나는 3개 있다고 봐. 1번, 2번, 5번. 얘네들만큼은 진짜 억까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침 햇살은 이게 진짜 그 뭔가 크리미한 쌀뜨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침 햇살 되게 향긋하고 괜찮은 뭔가 건강에 좋은 어떤 밀크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침 햇살 괜찮은데? 쌀 향이 나는 그 곡물의 향이 나는 그 음료라서 그치, 미숫가루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아침 햇살 괜찮아요.
아침 햇살은 좀 억까다. 여기 마이너 라인에 있을 음료가 아닌데, 아침 햇살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듯. 근데 얘네들 특은 있어. 얘네들 특 찾아서 먹진, 굳이 찾아서 먹진 않음. 이 맥콜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가 저기 지금 저 세아랑 같이 이렇게 바이크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려고 잠깐 쉬면서 이렇게 서울 이제 양평 넘어가기 전에 서울 끝자락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바이크 세워놓고 잠깐 음료 마실 때 맥콜이 오랜만에 보여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뭘 마시건 뭐 어때? 라는 기분이었거든 나는 그때. 그래가지고 맥콜을 두 개를 딱 사가지고 왔는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맥콜을 보더니. 왜 그러네. 맥콜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하면서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때 좀 짜증을 냈지. 아, 뭘 먹으면 뭐 어떠냐. 잠깐, 음료수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뭐, 맥콜이 뭐 얼마나 혐오 음료라고. 근데 많이 혐오하더라고. 맥콜은 그냥 좀 구수한 콜라 같은 느낌? 뭔가 좀 다른 콜라? 약간 콜라 열화 버전? 뭔가 많이 좀 열화된 콜라 같은 느낌이 들죠? 맥콜은? 그쵸? 근데 가끔씩 먹어도 크게 뭐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없음. 근데 마이너 음료인 거는 확실해. 소래눈, 맥콜, 대자와, 지코, 얘네들은, 누가 주지 않으면은 굳이 내돈 주고 안사 먹을 애들이야. 그 닥터페퍼는 약간 웰치스 같은 애야. 닥터페퍼 같은 애는 얘는 이제 땄을 때첫 모금에서 두 번째 모금까지만 가장 청량감 있고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음료라고 생각하지. 첫맛 원툴 같은 느낌이 또 닥터페퍼. 체리향이 강하죠. 근데 되게 달아. 확실히 그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실론티? 실론티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뭐 일단 아침 햇살이랑 닥터페퍼는 내돈 주고 한 번씩 사 먹을 만 하겠지만 맥콜부터 지코 저 3번부터 7번 라인까지는 야, 저건 진짜 쉽지 않죠. 예. 근데 뭐한 번씩 실론티는 사실상 이제 술 먹으러 가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술 먹으러 갔을 때뭐 가라오케라든지 그런데 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실론티에다가 뭐 타서 먹는 그런 것도 있어서 국룰이야 국룰. 그런 데에서는 이제 홍차 저거 양주 타 먹는 것도 있으니까. 요즘은 양주에다가 잘안타 먹죠? 옛날 그거지, 옛날 습관이지. 지코는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먹어보고 싶긴 한데 생긴 것도 뭔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는. 일단 이게 존재하는지도 궁금해. 지코 이 음료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호들갑 떠는 자료들을 내가 많이 봤었는데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뭘 알아야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닥터페퍼가 여기 있을 음료는 아니긴 해. 이거는 넘어갑시다. 남들의 기준 40살. 40살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건가?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다 해서 보나 마나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보나 마나 굉장히 높은 기준일 것 같아. 사람들은 좀 뭔가 평균치를 너무 올려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토탈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8, 9억. 와, 뭐 많다. 토탈 8, 9억 정도네. 일단 기본 스타트가 4억에서 출발이고 4억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네. 4억 이하도 꽤나 보여. 일단 억 이상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39억 주택, 42억 상가, 금융자산 3억. 그러니까 이런 그 평균적인 어떤 그 경제력? 평균적인 어떤 그런 그 자산 보유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나 빼고 다 이 세상이 나 빼고 다 몰카하나? 약간 그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균치가 높게 잡혀져 있지? 어느 커뮤에 가건 그 평균치라는 게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고. 트루먼 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나 듣도 보도 못했네. 이런 평균치의 이 재산이라는 게. 몰카 맞지 이거? 나는 확 낮춰서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기본빵이라고 생각을 해. 40대라면은 2억 2천 내지 3억 5천 사이? 4억 좀 덜 되고 2억 조금 더 있는 그 정도가 딱 40대 평균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것도 성실히 살았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평균치를 따지는 글들은 죄다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증언이나 이런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구라면 얼마나 좀 자괴감 같은 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내 삶이 아니잖아. 내 삶이 아닌데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상상해갖고 머릿속에서 뇌를 써가지고 상상으로 나온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허구일 때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 물론 진짜일 수도 있지. 편의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먹던 라면을 훔쳐갔다고?
어 진짜 개꿀잼 볼칸가? 당했네 이 학생들이. 좀 그런 느낌인데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아 진짜 내가 사실 방송이 아니고 그랬으면 이거 클릭 못 참았을 것 같은데 클릭 참기 난이도 한 99 정도 돼 보인다 이거. 썸네일까지 보면 나 이거 진짜 솔직히 클릭 참기 난이도 99거든? 아 이거 이건 그냥 뭔가 좀 관성적인 거야. 어 그냥 남자라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인데 소리만 듣자고? 어 소리만 특이한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공간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던데. 막 공간이 이렇게 좀 그 모르겠다. 어 야, 화질 굳이 지린다. 야,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네, 젊은이. 배 나오고 다리 얄쌍한 이 아저씨가 정말 고수구나. 제아의 고수. 어, 약간 초보처럼 보이는데 이거 무조건 타야 돼. 이거 안 타면은 후회해. 어. 젊은이 이거 안 타면 안 돼. 이거 무조건 타야 돼 하면서 옆에서 잡아주고. 야 미쳤다. 개 잘 타네. 고인물이네. 예전인데 남순이랑 형이랑 가슴아 그만해 불렀던 파일 한번 틀어줘 단가 말해주면 쏠게. 보내줄게. 나한테 아마 있을 걸 찾아보면은 어, 보내줄게 그냥. 어. 아니 이게 풀 영상이 올라가는데 저작권 음원 같은 게 나와버리면 그것도 자르고. 이제 중간에 자르고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어. 대한민국에서 370도 못 벌면은 그거는 무능한 거다. 평균 올려치기 문화. 평범한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상향 평준화돼 있다.
이 평균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혹은 정말 가까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거에 가까운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그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평균 올려치기 문화 인터넷에서만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공포의 한강뷰 아파트. 에이 연예인 소식 보기 싫은데 클릭했더니 연예인 소식이네. 볼게요. 그 에픽하이의 미스라진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 배우 권다연과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꽤나 됐나 보네. 애기도 있겠지. 한강뷰가 보이는 멋진 집에 살고 있다. 요런 뷰에서 사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스라는 이제 에픽하이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제 경제력은 이제 다 미스라의 벌이에서 나오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 권다연은 이제 가정주부고 20주년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요즘 잠도 많이 못 자가면서 3시간 정도 잔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그 관찰 예능에 나왔나 보네. 근데 이제 남편을 사랑해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일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잔 남편을 아침부터 깨우고 옷 입고 변기 위 착석해서 20분째 화캉스 만끽. 아, 그 화캉스라는 게 이제 그 요즘 결혼한 유부남 남자들 주말에 이제 집에서 일 안 할 때 남자들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다. 앉아갖고 그냥 핸드폰 보는 거지. 20분, 30분 정도.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이 보내는 시간이 화캉스라 그런데. 냉장고 앞에서 서서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결혼 9년 했는데 9년 차임에도 남편에게 사랑의 쪽지를 남겨놓은 풋풋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다. 쪽지가 그 편지 그게 아니라 할 일을 정해놨네. 생활 규칙, 생활 철칙 그런 거라고 해야겠네. 생활 양식. 월요일 화요일은 체육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교복. 유치원은 가방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 그 등원 담당을 하고. 방송을 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방송에서 연출된 모습들은 이렇게 여느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미스라의 와이프인 권다연 씨는 초췌해 보이고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한다. 갑자기 너무 힘들다. 국가 반찬을 이렇게 차려야 되냐. 전업주부지만 국가 반찬을 하느라 남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는 것조차 아쉬운 아내. 출근을 한 미스라지는 에픽하이 멤버들이랑 일하고 있다가 업무의 연장선 차원에서 대낮에 배우 친구랑 맥주 한잔 하러 나온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로 연예인의 아내로 살고 결혼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식을 두고 있는 여느 부부들 중에서 아내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아내의 그 삶의 초점이 좀 맞춰진 그런 그 관찰 예능의 느낌이 좀 강하네. 근데 이게 이제 누군가의 눈에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쓸쓸하다고 공감이 가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캡처돼가지고 이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이렇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 배우로서 살다가 경력 단절된 것이 너무 느껴진다. 그래서 미스라지는 나름대로 이제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가족의 그 구성원의 이제 아빠, 엄마, 그 역할. 그래서 자기의 담당은 하원, 픽업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근데 이제 일은 저녁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럼 나는 잠을 대체 언제 자냐. 새벽 3시 반에 잤는데 나도 육아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11시에 넘어서 자 이러면서, 누가 더 힘든지 여기서 이제 좀 그 되게 소모적인 싸움을 하네. 누가 더 힘든지 힘든 배틀을 하네. 근데 나는 일에 기한이 있다. 그렇게 따지자면 육아에는 기한이 없냐. 그게 낫지. 육아에는 기한이 있냐. 육아에도 기한이 없다. 육아 선배들은 다 공감하고 있고. 오빠는 돈이라도 벌지 나는 돈도 못 벌고.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지 않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돈벌이 하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냐. 그리고 코로나 때 불가피하게 끊겼던 직격탄 수입, 그때 가장의 무게를 좀 느꼈었다. 부담이 좀 됐었다란 얘기지. 세월은 흐른데 나만 늙어가고 있구나. 그럴 때 좀 힘들다. 대낮에 맥주 먹고 4시간 놀고 뭔. 좋은 여론이 생기기는 힘들겠다. 표면적으로 딱 이,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 삶에 대해 공감하는 요 나이대에 요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주부인 사람들은 이 공허함에 대한 이 공감이 가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하겠지. 지금 어쨌건 미스라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도 하고 살고 있는데 정해진 거에서 한 치의 오차, 벗어남이 없는 삶인데 이제 거기에 탑재해야 되는 것은 공감 능력. 아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면서 이제 아내의 마음도 우선적으로 좀 살펴야 되지 않나.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돈벌이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다 보니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잖아. 딱히 어떤 불만은 없는데.
근데 여자분은 자기 커리어 다 포기하면서 내조하면서 사는데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 본다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 권다연. 권다연님이 이제 배우 생활할 때 커리어를 좀 볼까요? 활동은 꽤나 예전부터 했는데, 모르겠네.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커리어는 사실상 공감하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예,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낸다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경력 단절이라는 것에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듯한 그런,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꼭 유명한 배우여야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뭐다 선택의 매번 선택의 순간이고, 권다연님이 배우가 아니라 꼭뭐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게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저 권다연님이 선택을 한 거지 희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뭔가 내 선택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라면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자의적인 선택 아닌가요? 애를 낳고 주부로서 산다라는 것, 그것을 또 미스라의 와이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를 봤을 때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근데 저는 좀 후회가 되는 게 괜히 봤어. 공포의 한강뷰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댓글도 좀 달려 있고 그러길래 뭐지? 하고 딱 클릭했는데 결국 관찰 예능의 한 그런 거라서. 저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연출된 부분들도 많고, 어쨌건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리얼리티라는 건 없어.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딱히 뭐 그냥, 예.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레딧이 분석한 레딧이 이제 서구권에서 그 DC 인사이드 같은 약간 인터넷 문화 수도 같은 약간 그런 곳이에요. 최대 커뮤니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분야가 다 집중되어
집약체, 모든 분야의 집약체 커뮤니티가 바로 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DC인사이드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더 마블스 영화가 나왔는데 요게 지금 흥행 이제 실패, 참패.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관객 수가 100만도 못 들을 지경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만까지도 갔었던 한국 관광객 그 관람객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2,000명이라서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지금 9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예. 사실상 100만도 넘기기 힘들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된 레딧에서 서양인들이 이제 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첫 번째 이유는 박서준이라는 배우의 분량 통수 때문이다. 박서준이 제대로 된 비중을 가진 캐릭터로 보이게끔 한국 관광객들을 속인 건 좋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가 영화에 3분도 나오지 못했다. 뭐 3분 몇십 초가량 나왔다고 하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떡하니 박아놨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 참패하는데 이제 흥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이유다. 이렇게 짚었고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타겟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뭐 좀 브리라슨이라든지 이런 그 주연 배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뭐 미국에선 또 이제 그 배우나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 좀 파업하고 뭐 그런 분위기라고도 하고 해서 뭐 이제 홍보 같은 거 활동하는 거 자체를 좀 자중한다. 뭐 그 나라에 좀 지금 현재 그런 이슈 같은 게 또 있대요. 그래서 못 왔던 걸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했으면 조금 더 달랐겠죠. 그리고 이 여기 나온 이 캐릭터들이 좀 섹시하지 않아서이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새끼들은 진짜 몰라서 묻나. 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PC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엔드게임 이후에 그 마블 영화들의 그 행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나왔던 것들이 크게 어떤 재미도 없었고 그쵸? 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엔드게임에서 필살기를 써버린 듯한 느낌이라서 진이 빠져버린 거지. 에너지를 그때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뭐 차기작으로 뭐 뭣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이제 세대교체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세대교체 되는 인물들이 되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점도 좀 큰 것 같고요. 참패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어서죠. 예, 재미도 없고 예전 같지 않아서겠죠. 예.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전 가디언즈 갤럭시 같은 건 진짜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래서 뭐 그 토니 스타크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계약해가지고 예토 진생 시킨다고. 아이언맨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다. 로다주를 다시 섭외한다 그러더라고. 몸값이 엄청 올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살리고 싶나 보죠. 이 프랜차이즈 자체를. 예. 근데 이제 하나의 현상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그 히어로 무비들이 하나의 현상 같아. 잠깐 이제 흥했다가 짜게 식는 그런 류의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크게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짜게 식어버린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래도 진짜 엔드게임은 정말 그 히어로 무비계의 금자탑이지. 제대로 정말 쌓아 올려가지고 그 십몇 년간에 예, 그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 봤음. 다 봤음.